랩을 좀 꾸준히 한 지는 20년 됐어요. 근데 뭐 20년 했는데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고학년까지 오늘 동안 난 제대로 찾았지 방향. 예, 오케이. 랩하는 건 좀 힘들어. 칼로리 감량 되고 있었네. 마음의 함량 높이고 싶네. 고학년 중에서 난 여전히 마음을 찾는 중. 예, 100개 신라 가야 어디까지 20개 고학년까지 나는 마음을 펼쳐놨지. 예, 고학년 중 어떤 비트가 어울리지 난 생각하다가 이런 비트를 들어보기도 해. 예, 오케이. 고학년 여기에서 다른 나를 찾는데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실패를 찾은 나의 옷감. 그래 나는 늘려야지 직감. 어, 예, 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 네. 대부분 이제 잘 되는 데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힙합을 제가 31년째 좋아해서 이거는 훨씬 될 수 있어요. 힙합은 오전하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조금 잘 안 돼도 춤추시는 분들 막, 와, 내가 춤춰볼게, 막 이러면은, 잘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틀려가면서, 이렇게 막 도전하면서 하는 재미를 즐기는 게 힙합의 본질이라서, 안 틀리려고 노력은 해야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광양으로, 광양 중 함량 준 다음에 뭔가 하나 딱 라이브 터뜨리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하지만, 또, 집에 갈 때 막 생각이 나요. 집에 갈 때, 와, 이거 했으면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지만, 나를 하구나 마따타로 만들어주는 순간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인데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없어라고 한번 대답해주세요. 네, 구나 마따타? 오! 누가 대답하셨죠? 어, 네, 제가 책 한번 드리겠습니다. 와, 원래 이거, 중간해드리는 건데, 혼자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고마워요, 우리. 네. 아니, 네, 느긋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구나마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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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습하시면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올해 겨울방학 때부터, 저게 짧은 춤선 같은 연습하시면 아주 즐거운 춤추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동물부치 특중에서는 제 책이 제 읽기가 수월한 책이어가지고 네, 이제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대 머리털 같은 나무 아래는 대통령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부었던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러주셨는데 이게 아주 명곡이잖아요. 우리나라 가요계에 100년 후에도 불릴 명곡 중에 하나인데 이 노래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남해 수련회 때 엔젤로 타시던 정한결이라는 친구가 맛있게 불렀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죠. 네, 본인의 역사고. 그래서 그 친구가 노래를 또 잘 불러줬겠지만 또 그거를 놓치지 않고 기억해서 또 이렇게 본인의 노래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귀한 재산이고요. 평소에는 그럼 뭐 어떤 노래를 주로 좋아하시는지? 저는요, 발라드 좋아합니다. 빠르빠르 빠져들어 버린다, 빨리 기분적인 통해. 천천히 하는 거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난 남들 가는 그 다르게 색다르게 밑에를 가는 밑에 위에 나가는 더 빠르게 빠르게 빠져들어가 버리는 나는 매일 그 박자의 밑에를 쪼개. 감동 받았어요. 네, 이 정도면은 혼자서 이제 내공이 쌓일 수 있고, 네, 우리 랩을 잘 활용하면서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네, 직업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뉴스니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